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이번 시간 주제는 여러분들 아로니아 아시죠? 아로니아를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었습니다. 바로 이제 요거죠. 이제 다른 건 안 넣고 순수 아로니아만 가지고 발효식초를 만들었습니다. 어떤 분들은 이제 아로니아에다가 마트에서 파는 식초를 넣으면 한 2, 3주 있다가 발효식초가 된다. 그거 말고 네, 그렇게 하는 거 말고 아로니아만 가지고 순수하게 발효를 시켜가지고 아로니아 술이 되고 그 다음에 아로니아 식초를 만드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 주제는 아로니아 발효 식초 참 좋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한 6, 7년 전인가? 6, 7년? 6년? 7년? 8년?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. 그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누님이 있습니다. 이제 이 누님이 어디 뭐 교육을 받으러 가자고 막 그럽니다. 그래서 이제 집 사람이랑 따라갔죠. 이제 그 교육장에 가 보니까 무슨 약사가 아로니아 나무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합니다. 제가 몇 시간을 이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아로니아는 뭐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뭐 정말 좋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. 그리고 또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배하기가 아주 쉽다 그럽니다. 그 병충해가 거의 없대요. 그리고 아로니아가 뭐 어느 나라 건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핀란드인가 이제 거기가 온도가 겨울에는 뭐 영하 뭐 20도 30도까지 막 내려간다 그럽니다. 그래서 추위에도 굉장히 강하고. 또 뭐 이렇게 더위에도 아주 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 환경 이런데 굉장히 재배하기 좋다. 그리고 이거는 막 너무나 사람한테 좋기 때문에 재배해 놓으면 무조건 뭐 돈 된다. 여러분들 절대 손해 안 날 거다. 뭐 이런 이제 강의를 그분이 하는 걸 제가 들었었습니다. 저도 뭐 그거 말 들어보니까 막 완전히 흥분이 되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검색을 해봤습니다. 그 말이 진짠가 보니까 충분한 자료들도 있고 뭐 논문도 있고 뭐 이제 그분 말이 다 맞는 것 같았었어요.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아로니아 농사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? 죽을 맛이죠. 어떤 분들은 아로니아 나무를 그냥 가져가라 그럽니다. 뭐 5년, 6년 된 걸 그냥 뽑아가지고 가져가라 그래요. 공짜로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지금 가격이 폭락이 되었습니다. 작년에도 가격이 폭락이고 재작년에도 가격이 그렇게 안 좋았습니다. 막 올해도 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상하게 이렇게 좋은 아로니아가 왜 이렇게 가격이 폭락이 되었을까? 저는 그게 또 이상했습니다.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아로니아를 재배합니다. 이게 재배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.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병충해도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너도 나도 다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하는 사람은 많고 먹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하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데는 결정적인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. 바로 아로니아의 맛이죠. 아로니아 맛이 떫습니다.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은 거라 그래도 특히 그 한국의 한약 같은 거 얼마나 좋습니까? 그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한약들 이런 거는 아로니아보다 더 좋았으면 더 좋았지 못하지 않습니다. 근데 왜 우리가 한약을 잘 안 먹습니까? 한약의 그 씹은 맛 때문입니다. 한약 먹고 난 뒤에 뭐 박하사탕 먹으면 괜찮다 그러는데 씹은 거는 씹은 거고 박하사탕은 박하사탕입니다. 박하사탕 먹는다 해가지고 한약의 맛이 달달해지지는 않죠. 그리고 또 한약에다가 설탕 타가 먹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약이 맛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아로니아도 너무 떫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거를 첫째 이제 그분들이 생각을 안 했고 두 번째 이제 제가 아로니아 농장에 한 가봤습니다. 근데 아로니아 수확을 한여름에 합니다. 이 뭐 땡볕에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확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렵죠. 그러니까 보통 때 인건비보다 한여름에는 인건비를 더 줘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수확할 때 그게 또 다 손으로 해야 돼요. 이 이제 그 뭐 핀란드인가? 거기는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
그 원산지에는 기계로 하더라고요. 뭐 큰 기계가 있습니다. 그게 뭐 1억인가 2억인가 하는 기계가 있대요. 그 기계로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모든 게 좀 수월쳐.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나무도 쪼매쪼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계 또 기계로 안 하고 사람 손으로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인건비는 비싸죠. 땡볕이었죠. 그리고 또 시골에 사람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 그 시골에 가보십시오. 일손이 없어요. 그래서 외국인들이 해야 됩니다. 또 외국인들. 외국인들하고는 또 말이 잘 안 통하죠. 말도 안 통하고 뭐 또 잘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이런 모든 여러 가지가 이제 겹쳐가지고 아로니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제 그 1년 내내 이제 물론 한번 수확을 해가지고 1년 내내 천천히 팔면 돈이 되죠. 근데 그러려고 그러면 가공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아로니아를 가공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로니아 와인을 만들 기술이 없잖아요. 와인 만들려고 하는 게 기술이 없어요. 이렇게 보통 끄는 와인이 잘 되는데 아로니아는 와인이 잘 안 됩니다. 저번에 말씀드렸죠. 제가 앞에 다른 영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아로니아는 향균력이 있어요. 균들을 죽이는 그 능력이 탁월합니다.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 아로니아가 제가 알기로 한 1등 같아요. 그런 탁월한 그런 능력들, 향균력 때문에 발효가 안 돼요. 술이 되려고 그러면, 와인이 되려고 그러면 발효가 돼야 되는데,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향균력 때문에 발효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술이 안 되는 거죠. 아로니아 그 저희들 유원 플러스 균으로 발효시켜 보십시오. 저는 그걸 다 성공을 시켰습니다. 아로니아 와인 만들어 놓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이건 체리 브랜드보다 더 맛있습니다. 깜짝 놀랍니다.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걸 일반인들은 일단은 이제 발효하려고 그러면 균이 있어야 되는데 싸구려 균을 써야 되죠. 그래서 싼 거 가지고 발효를 하니까 싸구려 균들은 힘도 없어요. 예, 빌빌거립니다. 그러니까 많이 넣어줘야 되죠. 이 많이 넣어주니까 결국 단가가 이제 비싸지는 겁니다. 그리고 이제 아로니아 그 저기 술이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 식초가 되잖아요. 술 다음에 식초가 되거든요. 그 아로니아 식초 먹어보십시오. 정말 맛있습니다. 저도 이거 해가지고 지금 물에 하나 탔거든요. 근데 왜 이렇게 허해? 요거는 빨간데 이러는데 쪼매이탑니다. 이 원액이기 때문에. 이게 원액입니다. 원액을 이거 진하게 타면 속쓰리죠. 식초 먹고 식초를 진하게 먹으면 당연히 속쓰리죠. 그래서 좀 애만 탔습니다. 목이 말라서 한잔 하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이렇게 물에 타가지고 하루에 이거 한 대여섯 잔씩 먹습니다. 왜냐면 말을 계속 하니까. 그래서 이걸 또 식초로 만들어 놓으면 맛도 좋고 그리고 또 아로니아 아까 좋다고 그 약사가 막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해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그 사람 이야기를 찾아보면 뭐 약사니까 내보다는 똑똑하겠죠. 그러면 아로니아 막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나 다 기억도 못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걸 우리는 너무 준비를 안 했다. 가공 기술도 준비 안 했고 또 수확할 때 그 기계화 이런 것도 우리는 준비를 안 했고 무조건 재배만 많이 해가지고 재배한 사람은 많고 아로니아 농장은 굉장히 많고 그 떫은 맛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먹는다는 거. 그러면 가공을 해가지고 맛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술이 없어요. 그리고 또 우리한테 이제 아로니아 이 유원 플러스 균을 사가지고 아로니아 뭐 술이나 식초를 만들겠다 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한 개만 삽니다. 한 통만. 왜냐하면 한 통 사가지고 한번 해보고 잘 되면 내년에 내가 10톤, 20톤 할게 이러는데 그 말은 저희들 귀에는 못 믿겠다 이런 말로 들립니다. 너 말을 못 믿으니까 아로니아 발효 안 되는 거 다 아무리 해봐도 발효 안 되는데 너는 발효된다 그러는데 너 말을 못 믿겠어. 그래서 한 개만 내가 사가지고 해보고 되면 내년에 잘할게. 이제 그거는 못 믿는다 그 말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말도 같지가 않아요. 예, 이제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게 그 저 식초까지 가려고 그러면 1년 걸립니다. 1년 동안 자문도 많이 해줘야 되고 뭐 이것저것 막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 이게 균 한 개 사놓고 막 오만 대만 거 다 물어보면 아니 저희들은 인력이 사실은 얼마 없는데 그 많은 인력이 그 얼마 없는 인력이 그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다 해주다 보면 회사가 마비가 돼버립니다. 그래서 근데 그것도 또 우리가 애로점이에요. 이제 저희들은 분명히 지금 성공을 시킨 이런 현물들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뭐 조금 이제 그런 마음들을 가지니까 아니 마음을 터놓고 뭐 정말 진지하게 한번
도와주라, 같이 하자, 함께 하자 이런 말을 해도 들똥말똥하는 판에 못 믿겠다 해서 이러면 더더욱 안 되는 거죠. 그게 이게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가지고 악순환이 된 겁니다. 아로니아가 제가 저는 이제 의사나 약사나 한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로니아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런 말은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. 뭐 괜히 이제 뭘 말 한번 잘못해놨다 그러면 막 완전히 그냥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데 제가 만약에 이제 누가 나한테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한다. 네가 아로니아에 대해서 한번 해봐. 제품 한번 해봐. 이렇게 투자한다 그러면 저는 한국에 있는 아로니아 다 사버리고 싶습니다. 우리나라에 있는 아로니아를 전부 다 사가지고. 왜 농가는 못 팔아서 난리인데 그거 모조리 사가지고 아로니아 발효식초 어마어마하게 만들고 싶어요. 그리고 아로니아 와인 엄청나게 만들고 싶습니다. 또 아로니아 가지고 고추장도 만들 수 있거든요. 요즘은 아로니아 발효 분말을 만들었습니다. 어떻게 된 게 요만한 이제 숟가락에다가 탁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가 밥할 때 넣어요. 넣으면 그 밥이 아로니아 발효 밥이 돼버립니다. 그리고 아로니아 발효 고추장도 만들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뭐 된장, 고추장, 간장 그리고 밥 뭐 하여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에 아로니아를 다 쓸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이 제품들을 하나하나 지금 발효 실험을 하고 있고 성공시킨 것도 많습니다. 근데 성공을 시키면 뭡니까? 이걸 이제 제품화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이제 돈이 돼야 되는데 제품화 해서 팔아가지고 돈 되려고 그러면 첫째 대량 생산입니다. 대량 생산이 돼야지 유통을 시킬 수가 있죠. 또 대량 생산을 해야만이 가격을 원가를 낮출 수가 있죠. 소량으로 뭐 이렇게 하니까 타산이 안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 병 얼마냐고 사람들이 물어봅니다. 이 한 병 저희들 4만 5천 원입니다. 이 500ml인데 아니 아로니아 발효식초 한 병이 4만 5천 원이면 비싸서 어떻게 먹어?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. 이걸 만약에 저희들이 대량 생산을 했다고 그러면 반값에도 줄 수 있습니다. 2만 원에도 내가 줄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뭐 1톤, 2톤 이렇게 소량 생산을 하다 보니까 만드는 데는 1년 걸려요. 그리고 저희들 여기 회사에 이제 발효 실험실하고 이게 한 층이 한 100평 돼요. 200평인데 이 집세가 한 달에 500만 원입니다. 그러면 한 달에 집세 500만 원에다가 관리비에다가 뭐 전기세 내고 인건비 주고 아니 4만 5천 원 받아도 저희들 이거 뭐 남는지 안 남는지 모를 정도입니다. 그래서 이걸 시골에 좀 큰 땅에 이런 데서 저는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이거만큼 저는 좋은 그런 열매를 보지를 못했습니다. 특히 여러분들이 아로니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있죠. 아까 향균력 그 향균력이 모든 염증을 없앤다고 합니다. 제가 어저께 테레비를 보니까 뭐 몸신인가 많은 테레비를 보니까 배에 지방질이 있죠. 배에 이제 배가 볼록 나온 사람들은 장내 이제 지방이라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끼었대요. 근데 그 지방 옆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? 염증이죠. 염증입니다. 그러니까 내 몸에 배가 볼록하고 그러면 그 안에 지방도 있지만 그 옆에 염증도 좀 붙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몸에서 구석구석에 우리 인체에는 끝없이 염증 물질들이 만들어집니다. 근데 그 염증을 없애버리는 게, 그 염증을 이렇게 싹 그거 하고 하는 게, 그러니까 겨울에 그 우리가 눈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? 눈이 싹 녹듯이 그 염증을 녹이는 게, 그게 또 아로니아의 역할이라고 그 뭐 방송에 보니까 막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 말 진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배가 임신 8개월이었었습니다. 제가 허리 46 입었거든요. 허리 46을 입었는데 이걸 부지런히 먹었습니다. 부지런히 아까처럼 물 먹듯이 부지런히 먹었어요. 이런 거 하루에 6잔, 7잔. 왜 쪼매이타 가지고 먹으니까 뭐 그렇게 뭐 시끄럽고 속쓰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그냥 지금은 배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쪽에 북 했거든요. 옛날에는 여기 턱이 뭐 한 세 개 정도 됐었어요. 그런데 싹 없어지고 야 이거 진짜 좋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또 제가 이제 또 뭐 책 같은 걸 좀 많이 보고 뭐 이렇게 글 같은 거 많이 쓰고 이러다 보니까 눈이 늘 그게 했었어요. 그러니까 눈에도 요 시신경이나 이런 데 염증들이 막 생기면 눈이 어떻게 됩니까? 잘 안 보이죠. 그리고 이제 각막이나 이런 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그 카메라 조리개처럼 잘 돼야 되는데 글자 염증이 끼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되잖아요. 그러면 뭐가 좀 잘 안 보여요. 그런데 이걸 제가 부지런히 먹고 나니까 아니 그냥 요즘은 눈도 조금 더
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. 뭐 그리 물론 이제 책 볼 때는 안경을 끼지만 뭐 운전할 때라는데 특별히 안경 제가 끼고 그러지 않습니다. 옛날에는 운전할 때도 안경을 꼭 꼈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자꾸 피곤하니까 찡그리게 됩니다. 그런데 그런 게 제가 많이 이제 좋아진 걸 스스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 좋은 건 많죠.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고 하는데 아로니아는 일단 가격 싸죠. 그리고 맛 떨다 절대 안 떨습니다. 발효 과정에서 굉장히 달콤해집니다. 새콤하게 바뀌어버립니다. 그래서 맛 되게 좋죠. 그리고 아로니아 식초 만들어 놓으면 이게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술 만들어 놓으면 기가 찹니다. 예, 맛이. 그래서 좋은 것 투성인 이 아로니아를 왜 나무를 베버립니까? 왜 그거를 다 뽑아내고 그럽니까? 저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. 그래서